선수들의 도전을 향한 열정을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정규진 골키퍼, 가소련, 안지호, 황지웅, 송경환, 조우진, 김재민, 임성택, 정태훈, 공다위, 서두시민 축구단입니다. 황규성 골키퍼, 문진용, 박우정, 최우재, 이상원, 정우영, 이준원, 유승범, 이상혁. 파주는 또 지난 시즌 6연승을 두 번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이은호 감독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경주한 선수구단, 오른쪽이 원정팀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네, 경주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치열한 압박이 현재까지는 양 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뒷공간 밀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짧게 밀어줬는데 박스 안쪽 밟아줬습니다. 서동현! 지금도 박스 안쪽에서 서동현이 연결고리 역할을 오버래핑 나오고 크로스도 시도하거든요. 네, 파주시민 풀어나왔습니다. 전진 패스 밀어줬고요. 두 선수 겹치는 상황. 네. 일단 잡아내는 정규진 골키퍼. 네, 지금은 정규진과 지난 목포와의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점유를 많이 가져갔었는데 먼 거리 슈팅 정면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분위기가 좋을 때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 막판에 동점골을 허용을 했었고 프리킥 기회. 상당히 날카로운 오른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붙여줬습니다. 박사조 헤더! 잡아냈습니다. 황규성 지금도 머리에 맞게 수비수들을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으로 풀어 나왔습니다. 먼 거리 왼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지금 돌아서자마자 슈팅까지 빠르게 시도를 했었던 이지용인데 이지용 선수도 이 워낙 왼발 왼손을 들었고요. 올려줬습니다. 헤더! 네. 머리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뜨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또 서동현의 경기를 통해서 두 팀은 분명히 또 하나의 징크스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네. 왼쪽 측면 경주한 수원 툭 찍어줬습니다. 터치해냈어요. 박스 안쪽 괜찮고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대로 슛! 골! 선제골 경주한 수원! 네, 지금은 김재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그렇죠. 아마 경기를 보시면 송경원 선수가 어느 포지션에 뛰는 선수인지 좀 헷갈리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달려갑니다. 김도윤 싸워주고요. 박스 안쪽 왼발 김도윤! 두 경기의 연속골 김도윤! 와 지금도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주고 들어갑니다. 돌아서는 이지용 안쪽으로 좀 패스 들어갔어요. 박스 안쪽! 네.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네, 그래도 김도윤 선수는 계속해서 저렇게 수비 뒷공간으로의 침투를 즐기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주고 올라갑니다. 오른쪽 측면 이지용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대로 먼 거리 슈팅! 뜨고 맙니다. 확실히 이지용이 저 안쪽 코너 플래그가 흔들리는 모습을 그렇죠. 보면서 유치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전 지금 전진 패스 들어갔습니다. 자, 공다위 박스 안쪽 골! 다시 리단의 득점 공다위입니다. 야, 지금은 공다위 골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또 귀신같이 본인들의 템포를 찾아가면서 김도윤! 날카로운 슈팅! 크롬 공격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죠.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파주시민 축구단, 오른쪽이 경주한 선수구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최후배. 네. 그리고 그중에서는 A대표를 뛰었던 선수가 3명이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성과 경주의 경기. 지금 또 서동현! 박스 안쪽! 서동현이 잡아내기에는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네, 그래도 움직임 보세요. 네, 정우영과 이지용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잘 뺏었어요. 이지용! 자, 이거 속도 조절 해야 돼요. 이지용 해야 돼요. 수비 없습니다. 이지용 달려갑니다. 슛! 이지용! 동점골 이지용! 와, 원더골을 터뜨립니다. 이지용. 네. 저 세레모니는 사실은 남준재 선수 수정적인 실수를 기록하면서 아쉬운 실점을 허용했고요. 자, 다시 한번 뒷공간 오른쪽 이지용이 달려갑니다. 태클로. 이지용 오른쪽 측면 계속해서 스텝 오버 이후에 한번 접어놓고 다시 이지용 좋아요. 네. 태클로 어렵게 막아냈습니다. 전반전에는 김도윤이 자신감을 되찾다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헤더 막아냅니다. 황규성 선방 서동현 김재민 올려줬습니다. 헤더 높게 떴습니다. 박스 안쪽 반칙 아니에요. 다시 안쪽으로 붙였습니다. 헤더 스코어 3대2 경주한 선수구단 펠레스코를 완성합니다. 됐습니다. 오른쪽까지 전개가 됐어요.
박우정의 크로스 안쪽. 일단 수비가 어렵게 걷어냈습니다. 야, 지금 근데 박우정 선수의 크로스가 워낙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터치해냈어요. 이지용이 뒤쪽으로 올려줬고 지금 3번 쪽에 슛 막았습니다. 네. 지금도 이 공이 돌파를 통해서 크로스 패턴을 시도해보는 것도 이 경주의 견고한 수비를 흔드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뒷공간 아, 패스 연결 패스 좋았어요. 서동현, 네. 서동현, 해결... 서동현 약했습니다. 득점골 들어갑니다. 추가골 경주한 수원. 이번엔 조우진. 네, 조우진 선수가 끝까지 세컨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득점이지만 코너플레이 부근 아, 전방 압박 성공. 공다위 박산쪽 공다위 슛 벗어납니다. 공다위가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아 지금 네. 또 볼을 꺼내는 이후에는 또 공격까지 바로 나가야 하는 흐름이었잖아요 오늘. 그렇죠 경기. 연결이 됐습니다. 왼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지홍의 슈팅.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7라운드 경주한 수원 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4대2 총 6골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네. 경주한 수원이 승리를